제가 요즘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손예진 씨랑 문채원 씨가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원래 다른 소속사에 소속돼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문채원 씨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소문이 났던 게 여배우끼리 기싸움을 하느라 둘이 사이가 안 좋을 거다.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들어왔을 때 손예진 씨가 전화를 했대요, 직접. 그 전화를 해서 안 받으니까 문자로까지 아 손예진인데 전화 좀 받을래? 이렇게 받아서 했더니 대표님 생일이라고 소속사 대표 생일이라서 우리 몰래카메라 한번 해볼래? 라고 해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시작됐대요. 그래서 몰래카메라 시작됐는데 생일 때 이렇게 앞에 앉아놓고 막 싸우는 연기를 했대요. 난 얘랑 도저히 못한다고 얘랑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문채원 씨도 앞에서 계속 울기만 하고 너무 상황이 진지하다.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나가셨대요. 소연 씨가. 문채원 씨도 울고 또 나가고. 그래서 나중에 2차에서 모여서 사실은 몰래카메라였다. 나는 이런 엉뚱한 면이 닮아서 지금도 되게 돈독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. 나 손예진인데 우리 몰래카메라 한번 해볼래? 나 손예진. 문채원과 같이 일하기 싫어요. 선택하세요. 나예요? 문채원이에요?